강아지 사진을 옆에 두고 대충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돌렸지만 강아지 형태가 나왔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확실한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아이패드 같은 디지털 기기 덕분입니다. 종이에 그릴 때는 당연히 순서가 달라지겠죠. 강아지 털을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은 스케치 단계라서 그 흐름과 몸의 덩어리를 표시해 줍니다. 덩어리와 흐름 표시가 끝나면 레이어 투명도를 낮춰주고요. 이제 실제 그림에 사용될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저는 강아지를 그릴 때 콧구멍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눈도 실제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외곽선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털이니까 힘을 빼고 살살 그려줍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채색을 할 거라서 선을 강하게 넣지 않으려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이제 다른 레이어를 끄고 외곽선만 남깁니다. 눈에 동공을 그립니다. 사실 종이에 연필로 그릴 때는 눈이나 코를 마지막에 그립니다. 연필선이 번지니까요. 디지털 기기는 이런 게 좋죠. 묻을 염려가 없으니까. 눈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레이어로 그려두고요. 홍채 부분도 채웁니다. 눈은 아무래도 강아지의 매력 포인트니까 신경 써서 표현해줘야죠. 투명도를 다르게 해서 반사광도 더 넣어줍니다. 다음은 코. 촉촉한 강아지 코도 참 귀엽죠? 여기도 반사광을 넣어줍니다. 이제 또 다른 레이어에다 털을 조금씩 표현합니다. 닭순투를 보면 꼭 소시지가 굴러다니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닭순투는 오소리나 여우를 사냥하는 사냥개 출신이라고 합니다. 닭순투라는 독일어 이름이 바로 오소리 개를 의미한다고 하니까요. 12, 13세기경 독일에서 다리가 짧은 테리어를 개량해서 오소리 사냥개를 만들었다는데 이 개가 닥스훈트의 선조였답니다.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체형은 오소리나 여우가 사는 굴집에 들어가기 유리하니까요. 닥스훈트는 원래 부드러운 털을 가진 스탠더드 한 종류만 있었는데 교배에 의해 여러 종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짧은 털의 단모종, 털이 긴 장모종, 털이 억센 강모종, 그리고 크기에 따라 5kg 이하인 미니어처와 10kg 전후의 스탠더드로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이패드 앱 프로크리에이트 녹화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림을 계속 확대, 축소하면서 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거의 밖에서 사용하는데요. 주로 지하철 안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흔들리는 버스는 좀 애매하지만 지하철은 그림 그리기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스케치북이랑 아트펜을 들고 다니면서 그렸습니다. 사람들을요. 그러다가 아이팟 터치를 알게 되어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화면은 작았지만 나름 그릴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 큰 아이패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패드에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죠. 뭔가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우연히 정전펜을 목격. 저로서는 신세계였습니다. 비록 정전펜 앞부분이 말랑말랑 고무로 되어 있어서 많이 찢어먹었지만요. 그렇게 차곡차곡 찢어진 정전펜이 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훨씬 더 큰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 겁니다. 지하철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봤을 때는 새로 나온 맥북인가 했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혁명적이었던 건 애플 펜슬 때문이었는데요. 한번 쓰고 그 느낌에 반해서 애플 펜슬 하나를 더 사버렸습니다. 정전펜처럼 펜촉 부분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애플 펜슬 촉은 매우 튼튼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상자 안에는 새 촉이 하나 더 들어있죠. 그래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촉 하나를. 어느새 닭순트의 털이 완성되어 갑니다. 닭순트는 활발하고 영리하면서 후각도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다리는 짧고 몸통이 길어서 척추 디스크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과식을 하는 습성 때문에 나이가 들면 비만이 되기도 쉽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아주 뚱뚱한 닭순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닭순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강아지입니다. 다리가 짧지만 바르고 짧은 다리 때문에 다른 개들이 잘 못 보는 부분까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림의 외형이 완성되면 나머지는 인내심의 영역입니다. 연필 브러쉬로 강아지의 털을 표현할 때는 하나하나 그어주어야 하니까요. 신티크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오토데스크의 스케치북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스케치북은 털 브러쉬가 따로 있어서 털을 나름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됐네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흰 수염이나 미세한 흰 털도 마지막에 표현해 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